안녕하세요. 고3 인터스쿨부터 수능 전날까지 러셀 대치에서 공부하여 가톨릭대학교 의예과에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남채연입니다. 수능을 본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면접을 봐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합격증을 보고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을 준비했던 결과물이 만족스러워 행복합니다. 현역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습 환경 중 가장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등원 시간 관리, 핸드폰 사용 등 자율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관리가 되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도움을 주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또 학습 동선이 최소화되어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자습과 단과 수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의대는 무엇보다도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3년간 원하는 등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집중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교무실을 찾아가 질문하고 관현도 기출을 분석하는 과정을 매번 거쳤습니다. 이후 내신 기간 사이사이에 과목별 세특 탐구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는데 의대의 여러 과 중에서도 안과를 특정 지어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3 1년 동안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내신 준비를 한 몇 달을 제외하곤 항상 러셀에서 공부하며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춘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시로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의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 높은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춰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수능 공부를 시작해서 여유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에 내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평 전까지는 기본 개념을 익히고 기출을 회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탐 공부에 확신이 없었는데 6평에서 가장 높은 최저를 맞추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평 이후 6평을 복습하면서 킬러 문제를 대비했고 9평 이후부터 수능 직전까지 공부량을 유지하며 수능 시간표에 맞춰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3시간씩 국어에 투자해서 가장 어려워했던 독서 지문을 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평 이후에는 3일에 한 번씩 국어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메가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보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의 대처법을 익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국어가 걱정되어 고민이 많았는데 러셀 담임 선생님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단과 수업의 주간지와 기출문제를 매일 풀고 하루에 한 단원씩 정해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러셀 양승진 선생님의 단과 수업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시험 모두 선생님의 모의고사와 정말 비슷하다고 느꼈고 덕분에 확실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은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두 과목 모두 기본 개념 암기를 가장 중시해서 따로 개념 노트를 만들었고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에 정리해 복습했습니다. 9평 이후부터는 모의고사를 풀며 감을 유지했습니다. 박선 선생님의 단과 수업이 도움되었습니다. 사이트에 질문을 올리면 조교님들이 바로 답변을 달아주는 시스템을 잘 활용한 점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다양한 모의고사를 제공해주셔서 양질의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생명과학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유전 부분이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킬러 문제를 풀어야 했던 경험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의 제시문이나 표를 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하는지 직접 정리해보고 공부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고민해보고 풀이를 설명해줬던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 3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 학원에 비해 수용 인원이 많지 않아서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조교님께 질의응답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박선 선생님의 수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늦게까지 남으셔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수업 시간에 공유해주셔서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항상 학생들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수능 100일에는 춤을 추시는 응원 영상을 올려 힘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친한 언니가 러셀 윈터스쿨부터 공부를 시작해 재수를 성공했는데 눈앞에서 경쟁자들을 보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는 조언을 해주어서 윈터스쿨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른 공부 자습 전용관이 좋았는데요. 탁 트여있는 개방된 공간이어서 장기간 앉아있어도 답답하지 않았고 공부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험생 입장에서 매력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윈터스쿨을 다닌 후 수험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긴장감을 갖게 되었고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쟁자들을 눈앞에서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장기간 공부를 해야 하는 싸움인 만큼 늘어지고 힘든 순간들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학생들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또 365일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단과 수업 이동에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바로 내용을 기억해뒀다가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등 시간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모의고사 이후 총평을 적으며 놓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사소한 버릇이나 습관들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데프 모의고사가 좋았는데요. 학교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수능 시험장의 예행 연습을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고3 때 내신도 굉장히 중요하게 챙겨야 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학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응원해주시고 힘들진 않은지 걱정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모의고사 피드백을 해주실 때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주셔서 잘 본 과목에 자만하지 않고 못 본 과목에 기죽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던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방문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자포자기 상태였지만 몸이 차츰 나아져 시험 한 주를 남기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매주 확실한 휴식을 취해 극복해 나갔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 거예요. 내가 하는 노력이 성적으로 보상되지 않아서 때론 힘들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수능 공부는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믿고 버티는 공부를 하길 바라요.